그때 이런 식으로 품밟기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타이밍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럼 저희가 어떻게 수련을 하냐면, 그래서 짧게, 네. 짧게, 짧게 이렇게 훈련을 하죠. 안녕하세요. 마스터맘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네, 여러분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견주기 하는 모습만 보이고 제가 이제 그 서브텍스트로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견주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법택견 견주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네,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법택견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저희들끼리 그냥 입식형이라고 불러요. 예, 예법 택견의 그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그 입식 타격 구슬, 입식 타격 베이스로 견주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입식형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마스터 황스 예법 택견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 입식형에 비해서 좀 오리지널 예, 예법 택견, 순수 예법 택견 그 스파링 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지금 예법 택견 견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입식형을 수련하는 이유는 수련 저변이 넓은 입식 타격형을 수련함으로써 뭐 좀 더 교류도 원활하고 예, 예법 택견을 수련하더라도 예, 다른 곳에 가서 그 여기서 수련했지만 바로 좀 룰에 익숙하게 적용을 시켜서 같이 수련을 해볼 수 있도록 예, 고안된 게 그 입식형 예법 택견인데요. 물론 그 전통적인 킥복싱이나 무에타이와는 좀 다르죠. 기본적인 스탠스도 다르고 기술을 구사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예. 그리고 또 입식형이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킥캐치를 좀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태질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예. 그런 좀 택견의 고유한 기술들을 입식 타격 스타일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입식 타격형 견주기입니다. 네, 그리고 예법 택견은 이제 예법 택견에 제가 항상 많이 설명해 드렸던 뭐 이렇게 손 바닥으로 치는 거, 뭐 팔뚝으로 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잡고 때리는 것들. 네, 입식 타격형에서는 또 그 사용하기가 애매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예법 택견 스타일에서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스타일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사용 범위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네, 입식 타격형 그 예법 택견 견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 후에 또 그 호면을 쓰고 오리지널 예법 타격 예법 택견 스타일의 견주기를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네. 야, 이제 남신 보호대도 하고 발등 보호대 네, 그리고 이제 글러브 끼고 충분히 안전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또 요즘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스크도 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네, 견주기를 하실 선생님은요 제 영상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 TK 파이터 네, TK 파이터인데 항상 저를 지금 뭐 이렇게 넘어서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저를 넘어섰다고 봐도 네, 무방한 젊은 신예입니다. 자, 우리 TK 파이터. 네, 마스크 좀 잠깐 내리시고요. 제가 쓸게요. 자, 오늘 견주기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난타전을 생각하고 난타전.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저를 때려야만 한 건가요? 네. 쉬, 달려야 하고. 자, 그러면 한번 입식 타격형 예법 택견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입식 타겟형입니다. 일단 택견은 너클 파트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는데 예법의 장모치기라는 기술도 있고 재갈럭키라는 기술도 있어요. 장모치기는 복싱의 원투처럼 이렇게 너클 파트로 때리는 기술을 장모치기라고 하고요. 재갈럭키는 복싱의 훅처럼 이렇게 때리거나 혹은 바디를 이렇게 때리는 기술을 재갈럭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입식 타격형 견주기를 통해서 너클 파트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내차기, 그다음에 초대차기, 그리고 겨차기 이런 기술들도 자연스럽게 택견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딴죽 혹은 상대방의 스탠스를 무너뜨리는 낚시거리 네. 이런 기술들도 자연스럽게 입식 타격형 안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글러브를 벗고 네. 오픈 핑거를 끼고 저 호면을 썼을 때 또 예법 택견의 견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네, 이렇게 오픈 핑거 글러브인데요. 이 오픈 핑거 글러브를 끼는 거하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파링용 16온스라든지 혹은 이렇게 그 일반적인 글러브를 꼈을 때 덜미잽이라든지 상대의 손을 잡거나 키치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오픈 핑거는 좀 더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픈 핑거를 꼈을 때 견주기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텍트 헤드인데요. 안면을 보호해주면서 예법의 고유한 기술이 네, 손 쓰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로 네네. 자. 네, 여러분 어떻게 두 가지 견주기 스타일이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아무래도
입식 스타일 같은 경우는 더 뭐 적극적으로 덜미제비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붙어서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충분히 가드를 한 상태에서 네, 앞뒤 밟기로 기본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택견의 다양한 기술들을 쓰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오리지널 예법 택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접근전 그 보다 입식 타격형보다는 조금 더 접근전을 펼치려고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야 예법 택견의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더 잘 이루어지거든요. 입식 타격형 스타일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더 이렇게 긴 스트레이트 네, 순간적으로 좁혔다가 다시 빠지고 고등발질이나 후려차기 같은 기술들로 좀 더 공격이나 방어를 하기에 용이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먼 거리에서 낚시거리로 상대방의 거리를 무너뜨린 후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식 타격은 이렇게 거리를 둔 상태에서 공방을 많이 주고 받는다면 이게 오리지널 예법 택견 스타일은 네, 그것도 가능하지만 예법 택견 볼 때는 태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상대방한테 붙으려고 많이 하게 돼요. 견주기를 하다 보면 그래야 얘를 제압하기도 하고 덜미를 잡고 딴죽을 친다든지 네, 이렇게 타격을 한 다음에 바로 태질로 이렇게 연결을 짓는다든지 네, 이런 기술들이 보다 쉽게 일어나거든요. 아무래도 멀리서 낙함, 도끼질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기술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들어가면 동작이 너무 커지고 스피드도 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예법 택견 스타일로 네, 오리지널 스타일로 붙으면 여기서 이렇게 짧게 들어가 줘야 네, 내가 충분히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이어서 태질로 연결시키기도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붙어서 상대방 팔을 잡거나 덜미를 잡은 상태에서 계속 때리면서 공방을 진행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식 타격형 스타일과 오리지널 예법 택견형 스타일을 같이 수련을 했을 때 어느 거리에서든지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예법 택견의 기술들을 같이 수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마스터왕스 예법 택견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견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법 택견 견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좀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1. 자, 여러분들 예법 택견 견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댓글들에 저기 무슨 킥복싱 아니냐, 그냥 견주기 아니냐, 택견에 품발기가 있어야 되는데 품발기 어딨냐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견주기 중간중간에 TK 파이터나 저나 계속 이렇게 품을 바꿔주면서 상대방 스탠스를 바꿔주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용이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도 하고요. 예포 택견에서 대표적으로 수련하는 기술 네, 품발기, 기본 품발기는 잘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테고 이 상태에서 역제밟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역제밟기도 우리가 견주기를 하다 보면 택견에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수련하지만 입식에서 실제로 견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품발기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타이밍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럼 저희가 어떻게 수련을 하냐면 그래서 짧게, 네. 짧게, 짧게 이렇게 훈련을 하죠. 또 하나 빼매밟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게 택견에서 기본적으로 수련하는 빼매밟기인데 견주기에서 상대방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우아하게 방향을 전환시킬 수 없겠죠. 네, 공방을 하다가 상대방이 들어오면 짧게 틀어서 이렇게 바로 연결 지을 수 있게 보다 동작이 간결해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동작을 익히고 나서 이 기본 동작을 실제 적용시키는 건 보다 짧고 간결해진다는 것. 품의 핵심은 이 오금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 오금질을 짧은 순간 어떻게 써서 보다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이게 품발기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보시면 좀 더 이야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